이번 리딩은 쌍둥이 자리, 2021년도 쌍둥이 자리는 양력 생일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예요. 6월 20일까지인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예요. 그리고 제가 1년을 통틀어서 똑같이 나왔네. 황소자리랑 내년이 봄에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쌍둥이 자리는 1월 달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된다든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장사를 이제 배우는 그런 단계예요. 일을 배워가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배우는 뭔가를 배우고 인턴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실 거예요. 2월 달은 너무너무 삶이 싫증이 나 있어요, 지금. 싫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약간 우울증도 와 있고, 아니면은 너무 싫증이 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지겨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른 데로 직장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운세가 약간 있네요. 애정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이제 권태기가 약간 온 거죠. 권태기가 약간 왔는데 그런 일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나가서 바람 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바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싸우고 이제 뜻이 맞질 않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이 물고기 자리나 스콜피오나 혹은 캔서 개자리 이런 사인을 가진 여자라든지 주변에 그런 사람과 뭐를 같이 하게 돼요. 같이 하게 된다든지.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남자분들은 여자를 만나게 돼요. 애정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그 소리를 하면 4월 달에 애정운이 들어와 있어요. 애정운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아마도 자기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약에 애인이 생기면 아마 내가 찾던 아주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야, 우리 둘이 한번 본격적으로 사귀어 보자라고 4월 달쯤 되면 아마 그런 운세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나와 모든 면에서 잘 맞는 그런 성격일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뭘 그냥 계획을 세우고, 또 여행 갈 계획도 세우고, 어떤 일할 계획도 세우고, 뭐, 마음이 바빠요.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지, 계획할 게 너무 많아요. 계획도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뭘 하겠다고 잔뜩 지금 벼르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5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는 결혼식에 참석한다든지 애정운이 그때 돼서 진짜로 애인이 생기는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빠르게
결혼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한달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사귀는데 아직까지 무기적 되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7월 달에는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뭔가가 차질이 생겨서 진전이 확안 되게 될 수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계획이 약간 늦어져요. 물건이 들어오는 게 조금 늦어진다든지, 물건 살 일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차질이 생긴다든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그다음에 8월 달은 역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카드 한 장당 리딩 의미가 굉장히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 말씀만 드려요. 그래서 제 리딩을 운세 리딩을 쫙할 때, 왜 저렇게 해설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른 정치니 뭐 시사니 이런 거할 때. 그것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굉장히 쌍둥이 자리는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 결혼도 할수 있고, 결혼할 운도 와 있고, 집을 사서 이사를 갈 운도 와 있고, 아마도, 나랑 결혼해 줄래? 뭐 이러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를 주고받는다든지 굉장히 편안해지는 집안이 편안해지고 만사형통이 되고 또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한 일이 있으면 열매를 굉장히 크게 맺게 되는 달이에요. 8월 달은. 맞아, 9월 달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또 9월 달에 뭔가 크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내가 좀 빛나는, 나 자신이 굉장히 빛나지는 그런 달이에요. 얻고자 하는 걸다 얻게 되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져야죠. 그죠? 내가 막잘 나갈 때 남들은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역시 애인을 만나신 분들은 결혼할 운이 들어와 있어요. 결혼할 운이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일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약을 맺게 된다든지, 이게 지연이 됐던 것들이 해결이 돼서 계약을 성사하게 된다든지, 가게를 계약을 한다든지, 가게를 산다든지, 이런 일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구청에 가서 뭐 서류를 떼어온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운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 신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신고를 한다든지 좀 그런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가 약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이 토러스, 버고, 캐프리콘 그런 사인을 가진 사람과 뭔가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뭔가를 하게 된다든지 일을 벌린다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덕이 뭐 이렇게 죽을 듯이 하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차분하고 아마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적으로. 그 애인이 없는 분은 어쩌면 그런 성격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꼭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뭘 한다든지, 또 내가 여지껏 장사를 동네에서 이렇게 했다면 조금 확장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expand 하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리고 좀 내가 습관적으로 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일, 낯선 일, 그런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2021년을 딱 하나라면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요. 너무 많은 일.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쳐요, 나중에. 그래서 조금 내려놔야 돼. 몇 가지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좋은 일도 막쫙 너무 많이 벌어지면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천천히 쉬었다 가는 거예요. 좋겠죠. 여기까지 쌍둥이 자리 2021년도 운세였습니다.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